안녕하세요. 12일 오늘 화요일 큐티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종교적 위선을 벗어버리라는 제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루고 있는데요. 예, 빌라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로 넘겨지십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관정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을 만나면 자기들이 부정해져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봐 예수님만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형 판결은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재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재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32절에 보면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매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성경의 예언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빌라도가 예수님을 피하고 싶지만 계속 예수님을 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서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빌라도가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대신 결정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은 너가 너의 인격적으로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인적인 그런 관계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왕이든 말든 나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6절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유대인과 싸워서 나를 이렇게 넘겨주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빌라도는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면 그럼 너가 왕이 아니냐라고 다시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너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빌라도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입장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의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냥 흘러넘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진리란 단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에 대한 차원의 답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답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답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답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예,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참 답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 반응하고 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